1979년. 네. 11월 29일. 11월 29일이요? 네. 안칠현. 직업은, 직업까지는 제가 알려드릴게. 네. 가수입니다. 가수요? 네. 이번에 운기라든지 좀 뭐, 괜찮은지, 앞으로 미래. 이분은요, 어쨌든 간에 첫 스타트는 굉장히 좋고 잘 끊었으나, 가면 갈수록 좀 운기가 떨어지는 기운이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. 서른 초중반쯤부터 이분이 기운 자체가 하향세를 따르면서 구설도 많았을 거고 시비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다 들어오고요. 남자예요? 네, 남자예요. 남자. 남자라고, 왜냐면 여자의 기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복잡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얍삽한 면도 있대.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되고, 내가 누리고 싶으면 누려야 되고, 약간 고집이 굉장히 세다. 내 고집이 좀 황소고집이다. 그렇게 보여지면서, 주변 사람들한테 이분도 또 말, 이게 언변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? 그래서 지인이 됐건 뭔가 친분이 있건 그러신 분들한테, 선의의 거짓말 있죠? 네. 선의의 거짓말을 좀 잘 치신 분인 것 같지만 기운상 봤을 때 그 거짓말이 온전히 끝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진실이 다 들통이 나면서 본인이 좀 고력에 빠진다, 구설과 시비가 낀다라고 하고, 여자 항상 조심하시래요. 이분이 또 유혹에 약해요. 누가 이렇게 콕 찌르면 그 콕 찌른 만큼 그 푹 들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여성의 유혹에 이겨내질 못하고, 이분은 또 유흥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다, 그쪽을 즐긴다라고 하면서 여자 유흥 이쪽에 빠지면 이분은 정말 안 좋은 기운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신 걸로 보이고, 앞으로의 활동을 하시게 되시면 본인은 옛날에 그 인기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나서 뭔가가 내 팬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를 따르면서 본인이 조금 뜨실 생각으로 또 나오겠지만 저는 그 옛날처럼은 뜨실 못 하실 것 같고, 한 번에 그냥 뭔가 운기가 한번 지나가면서 스쳐간다, 바람이 또 스쳐간다, 뭐 요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뭔가 뜬다, 옛날처럼 뜬다 이 말은 안 나와요. 그냥 여자 조심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시고, 또한 의리를 지켜야 될 때 의리를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래. 좀 가벼우신 분인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좀 진정성이 없어 보여.